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경남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온 이유는요 사실은 곤충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곤충을 잡으러 왔다가 요즘에 문득 해충에 모기가 그렇게 기승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다가 특별한 걸 발견을 해가지고 구출 작전을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큰 물대야가 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빗물이 받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빗물이 뭐 많이 받아졌을 때는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선이, 하얀색 선이 보이죠. 이렇게 물이 받아져 있으면 자연에 있는 모기들이 여기 와서 산란을 하고 이 장구벌레들이 여기 떨어지는 곤충의 사체를 먹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독특하게도 여러분 지금 여기 개구리 올챙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거충까지 있는데 이거를 조금 퍼다가 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결국에는 비 안 오고 물 바르면 다 바싹 말라 죽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소곤충들도 있고 뭐 특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장구벌레도 나오겠죠?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그래서 그냥 저기 개구리에 풀어줘야죠. 아니 요 친구들 말라 죽는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특히 개구리랑 수소곤충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있는 장비 없는 장비 그냥 다 끌어다가 바로 좀 해서 논이나 좀 깨끗한 데다가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뜰채가 제발 뜰채. 오 여기 하나 있다. 오 다행이다. 자 우선은 통이 엄청 많은데 뭐가 들어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통씩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 물 보면은 거의 청수가 됐거든요. 청수? 이야 우와 뭐가 엄청 많이 물린다. 오 역시나 송장이 염치개네. 야 송장이 염치개가 왜 여기 있냐. 우선은 한번 싹 한번 긁어 모읍시다. 자 우와 아우야. 자, 와, 야, 진짜 이게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 빨리 담아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선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물장군도 물면은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효소를 내뿜는데요. 근데 송장이 염치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자 여기 통에서는 어느 정도 건졌는데 송장이 염치개만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옆에 또 해볼게요. 야 이게 물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물 생각보다 더러울 거라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엄청 더럽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농약을 타거나 그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생물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고요. 아, 송장이 염치개가 왜 이렇게 많아? 날라서 들어갔나 보다. 근데 여기 작은 것도 있는. 와 이 잠자리 수채도 있다. 여러분 잠자리가 여기다가 산란을 했나봐요. 자 우선 이 상태로 바로 끌고 들어가서 옆에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자 바닥까지 긁어서.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런 곳에 진짜 모기유충이 몇십만 마리가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생물들이 와가지고 산란을 하다 보니까 모기유충 다 먹은 것 같아요. 대충은 봐도 거의 100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많네. 와 여기 야 이거 깔따구유충 나왔다. 저기 그 파는 그 냉장 그건가요? 그치.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블러드웜이라고 해서 물고기 밥으로 많이 먹이는 블러드웜이 바로 이건데, 이게 바로 깔따구라는 유충이에요. 얘네가 커지면 그냥 모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도 나오네요. 근데 얘네들은 더러운 물에서 나와요. 안돼 손으로 완전된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비행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탈출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실제로 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할 겁니다. 지금 보셨죠 방금 날개 핀 거. 야 그래 야 그래 가라. 아이고 너네는 그냥 꺼내줄게. 아 담기 좀 담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야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뭐 특이한 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이번에 해보실래요? 어, 그럴까요? 구석구석 한번 잘 해주세요. 한번 야무지게 떠보겠습니다. 여기는 올챙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싸그리 수십 번을 하더라도 잘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수치가 진짜 많은데요? 우와. 여기는 오히려 수치가 조금 더 나오네요. 수치의 잠자리 수치가 올챙이 잘 먹으니까 일단 산란한 애들이 더 잘 산 것 같아요. 우와. 어, 배 동글동글한 거 봐. 얘 무슨 올챙이일까? 얘 좀 색깔이 나 처음 보는 색깔인데 혹시 금개구리 아니야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 아 털어 넣으시죠 그냥. 아, 그럴까요? 오케이. 와 아직 많네. 아직도 통이 두 통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 난 개구리도 나올 줄 알았는데 개구리는 안 나오네. 얘는 밀잠자리 수채 같은 느낌이네. 딱히 뭐 다양한 건 있진 않고 오히려 모기유충이 없네. 참 특이합니다. 자,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 웅덩이에서 벌써 이렇게 생태계가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턱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채취해서 갈게요. 뭐 나왔어요? 강도래인가? 강도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이 안에 유충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움직여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것도 물에 넣어놓으세요. 강에 논이나 이런 데 풀어줍시다. 어, 더 해봅시다. 네. 와 뿌듯하구만. 올챙이가 많아서 뿌듯하구만. 물론 수소곤충들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야 근데 신기하다. 여기 어떻게 이게 생물들이 살아가냐? 근데 이 통을 그냥 주인분도 잘못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산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도 자연에 적응하듯 자연도 사람에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구조물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자 우선은 하나 했고요. 옆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네. 송장이 염치개는 걸어가고 여기 조그만 약충은 데려갈게요. 약간 생긴 게 눈만 이렇게 생겼고. 오, 야 잠깐 무는 거야 뭐야. 어우 야야 갑자기 무슨 느낌이 났다. 꼬꼬만 애가 문 것 같아요 순간. 깔따기 유충도 생각외로 많이 나오고 별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잠자리 수채뿐만 아니라 잠자리가 돼서도 모기를 하루에 수백 마리씩 먹어준대요. 이게 별다른 건 없었어요. 올챙이는 한 통에서만 나왔고 이게 지금 빨간 게 다 깔따기 유충. 많은 친구들을 꺼내고 있는데 올챙이는 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마지막 통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잠구벌레가 빼쩍 말라서 죽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면 최대한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고. 어우 이제 챙겨서 논으로 가서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어우 진짜 잠자리 수치 엄청 많네. 아 이 통에서 이게 나올 줄은. 진짜 잠자리가 산란을 이런 데서 많이 하는구나. 그냥 연못이나 웅덩이라고 생각하고 했나보다. 자 여러분들 자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뜰채질 해가지고 구출이라면 구출을 해서 살린 친구들입니다. 지금 비애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진짜 말라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모기유충 찾으려다가 얼떨결에 찾은 건데 운이 좋았습니다. 자 무튼 이렇게 방치된 고무대야에서 살린 친구들 이제 방생하러 가겠습니다. 이야 한번 내려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청개구리 발견했거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청개구리가 여기 있네요. 색깔이 이렇게 나무색처럼 회색깔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야 근데 땡볕인데 잘 있네. 여기는 참개구리네요. 참개구리. 역시 논밭에는 근처에 개구리가 많죠. 근데 반면에 또 뱀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고추잠자리랑 이제 밀잠자리 이런 친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산란행위를 하고 있어요. 물이 마르지 않고 올챙이 수채도 많고 하니까 여기다 산란을 하는 거 모양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올챙이가 여기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와, 잘 가라. 잘 가시오. 얘들아, 빨리 가. 빨리 가서 살아. 이제 간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오, 야, 이거 토종오랑이 같은데? 오,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기 뭐가 있길래 다색인가 했더니. 와. 붙어 있네요. 토종오랑이는 사이즈가 여기서 조금 더 크는데 여기 막이 있네요. 이게 막이 있는 게 이게 토종오랑이 맞지 않나? 핑크색 알 낳는 게 왕오랑이 외래종이고 이거 우리나라 토종인데 얘네는 특이하게도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새끼로 낳아요. 오랑이를. 특이하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토보자 친구랑 소소한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방생을 해줘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아유, 여기 구경이나 하다 가자.